다음 뉴스입니다. 인도 여객기가 착륙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비탈 아래로 쓸려 내려가는 사고가 났습니다. 이 충격으로 기체가 두동강 났고 적어도 18명이 숨졌습니다. 송무빈 기자입니다. 여객기의 뒤쪽 절반이 없습니다. 주변엔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여객기가 착륙하다 미끄러졌습니다. 활주로를 벗어난 뒤 언덕 아래까지 쓸려갔고 이 충격으로 기체는 두동강이 났습니다. Because of the heavy rainfall and low visibility that this aircraft skid off the runway, it actually plunged 35 feet down into a valley. 탑승자 191명 가운데 조종사 등 최소 18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사고 여객기는 코로나19로 정기편이 끊기자 두바이에 인도 국민들을 태우고 돌아오는 특별기였습니다. 수갑을 찬 흑인 소녀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. Gun pointed at the kids in the car. Just something about it was like this is not right. 소녀들이 탄 차량이 도난 신고된 차인 줄 알고 검문을 한 건데 알고 보니 번호만 같은 다른 차량이었습니다. 이들은 네일샵에 가던 길이었습니다. And handcuffs a 12-year-old and a 17-year-old. That's not a mistake. That's a choice that you made. At any point in time, you could have changed the route that it was going.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이 과잉 진압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송무빈입니다.